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. 고양이 강아지가 그때 먹는 캔 중에 리커버리 캔이라는 게 있는데 브랜드는 로얄 캔이라는 곳에 나온 겁니다. 또 같이 비슷한 거로다가는 이런 그 실수사에서 로얄 캔이라고 쌍벽을 이루는 실수사에서는 AD 캔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걸 누가 먹냐면 우리 집에 뽀뽀가 지금 건배기 뽀뽀가 먹습니다. 잠시 가둬두는 이유는 다른 고양이들이 이걸 뺏어 먹기 때문인 거고요. 가격은 3,500원에서 4,000원 정도 오는 거거든요, 한 캔당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상당히 고양이 강아지들이 좋아하고요.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고양이들 입장에서 볼 때 AD 캔 필수 거보다 기호성은 로얄 캔 걸 더 잘 먹습니다. 뽀뽀가 먹으면 일단 잘 먹는데 주둥이가 안 벌려져 가지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쏴주기도 하고요. 그림에도 보면은 주사기가 나와 있거든요.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한 캔에 3,500원이고 요것이가 수출입이 오스트리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연령이 다 먹게 되어 있고 나름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더 부드럽고요. 유통기간은 밑에 써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2025년까지 바닥에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 주사기는 50cc, 60cc 주사기인데 보시다시피 주둥이가 끼거든요. 요거는 그 주사 놓는 주사기가 아니라 세척용 주사기라고 해서 간격을 뺐습니다. 여기다가 물에다 개가지고 주둥이에다 쏴줍니다. 일단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말랑말랑하고요. 더 다른 것보다 부드러워갖고 아픈 애들이 먹기는 이게 더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실수가 더 고급 한 단계 좀 난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호성이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니까 기호성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잡혀있는 게 환자고 여기도 환자고 또 여기도 지금 환자들만 모였습니다. 환자한테는 환자들한테 먹는 리커버리라는 건 회복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애보다 다른 캔 먹일 겁니다. 일반 캔 지금 입이 안 벌려지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. 저희가 혀가 안 나와서 못 먹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한두 시간 걸려서 이렇게 좀 한 숟갈 정도 핥아 먹습니다. 뽀뽀가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회원님께서 보내주셔갖고 뽀뽀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먹고 있고요. 분홍이한테도 한 숟갈 떠줄 예정입니다. 분홍이 잘합니다. 분홍이도 지금 갑투정을 벌이고 있고 2주째 지금 갇혀서 약만 받아 먹고 있거든요. 일단 다른 애들한테는 또 따로 줘야 되고요. 뽀뽀 분홍이 사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분홍이고요. 3년 된 분홍이고
아니보니 아니보니
동동이. 에코. 에코.